자, 오늘은 파이썬을 이용하여 산정도 그래프를 그리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정도 그래프 또뭐 삼포 그래프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런 그래프는 보시면 같이 X와 Y 두 데이터 간의 어떤 관계나 상관성들을 알아볼 수 있게끔 그 그래프상에 그냥 타점을 찍는 거죠. 근데 파이썬을 이용한 산정도 그래프를 그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산점도 마커의 사이즈를 다르게 할수 있고, 그다음 산점도 마커의 색상을 다르게 할수 있고, 그런 색상들에 대한 어떤 컬러바 등을 그릴 수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봐왔던 기능들을 모두 다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요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파이썬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을 미리 짜놨는데요. 5가지 케이스의 이그샘플을 짜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파이썬의 산정도 그래프는 matplotlibrary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콘솔을 하면 저희가 지금 5가지를 미리 짜놨는데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네,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3차원 산점도에 컬러바가 있는 그림이죠. 2차원인데 레전드가 있는 그림. 1차원.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래프인데요. 약간 투명하고, XY 넓게 분포되어 있는 삼포도이죠. 한번 코드를 볼까요? 네. XY 데이터를 그냥 일반적인 랜덤 넘버로 0에서 1까지 만들었고, 컬러도 역시 랜덤하게 0부터 1까지 랜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커 에어리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약 1000이 맥스가 되게끔 그려놨습니다. 네, 1000이 맥스가 되게끔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그렸죠. 그리고 스케터 함수를 써서 X와 Y의 삼전도를 하는데 마커의 에어리어는 M 에어리어라는 즉 0부터 1000까지 분포도가 있는 값으로 매핑을 시켜놨고 컬러는 0부터 1까지인 M 컬러 값을 매핑시켜놨고, 그 다음에 C맵은 CIVDS라는 걸 사용했고, 알파는 0.3을 사용했습니다. 알파는 0이면 100% 투명도이고, 1이면 100% 불투명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C맵은 미리 정리해놓은 게 있죠. 한번 볼까요? 네. CVDS라는 거는 인지적으로 굉장히 숫자가 유니폼한 거랑 색상의 인지도랑 맞춰서 perceptually 유니폼한 시퀀스 컬러 맵의 대표 케이스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나중에 사용할 Z라는 걸 사용할 텐데요. Z는 보시면 뭐 연소기관의 온도 같은 느낌이죠. 차갑고 뜨거운 온도. 자, 요런 C맵의 종류들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이면 그 C맵의 좌측 최외곽 색상이 될 테고 플러스 1이면 우측 최색상 이미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네, 0부터 1까지의 투명도 0.3 정도가 그림을 알수 있죠. 자,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제 색상이 훨씬 더 선명해졌죠. 그 이유는 투명도를 0.3, 덜 투명하게, 불투명한 쪽으로 가깝게 0.5로 갔고, C맵을 Z를 이용했죠. 차가운 거에서 뜨거운 거 빨간색으로 되는 분포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산점도 개수를 100이 아니라 2000으로 늘렸고, 에어리어를 나타낸 거를 맥스가, 10이 되게끔 했는데, 기본적으로, Rand, n이라는 걸 사용했죠. 즉 np.random.and n을 썼는데 이거는 중심값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에 따르는 랜덤 넘버로 했습니다. 즉 가운데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외곽이 좀 적은 즉 그런 분포에 맞게끔 사이즈들의 분포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쉽게 그 분포들을 알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석 처리한 거가 이제 컬러 맵인데 컬러 맵을 익히게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Alt, Shift, 2를 눌러보면,
네, 동일한 스케치 그래프인데 이제 컬러 바가 이제 생성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미 우리가 했던 거죠. 컬러 바가 있다. 네, 요런 그래프였죠. 네, 앞전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axis 플러스 플러스를 사용했고 x.scatter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한 옵션을 사용했고 컬러 바도 이제 거의 동일한 용법을 쓰고 있죠. 이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오브젝트를 받아서 figure.colorBar im을 해서 컬러바를 생성해 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지죠. 제가 일부러 np-random.rand를 power 2로 했으니까 제곱을 사용한 거죠.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power x를 0.5로 사용을 했죠. 그쵸? 그래서 스퀘어루트 그래프를 x의 값에 따라 스퀘어루트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삼포도를 플러스 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xample 3인데 데이터라고 했죠. 이거는 앞전 문제와 동일한데 단지 x, y, 그 다음에 컬러, 사이즈를 데이터 벡터가 아니라 요 딕셔너리 안에 있는 키워드로 잡아넣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x.scatter 그래프를 그릴 때도 변수가 아니라 이렇게 키워드를 딕셔너리 안에는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풀리고 대신에 요 딕셔너리에 담아놨던 데이터 형태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동일한지 Alt, Shift, E. 네, 동일한 그래프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레전드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XY 데이터 9개를 사용을 했고 컬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9개 군등분을 linspace라는 np.linspace를 이용해 사용했고 그 다음에 마커 사이즈는 3000이 맥스가 되도록 그냥 임의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레전드는 이렇게 씁니다. 스케트 좀 레전드 알라먼트하고 넘버 9을 했으니까 9개의 레전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라벨을 각각 붙여줘서 생성을 하면 x.레전드를 해서 이렇게 생성된 오브젝트 핸들과 라벨을 받고 로케이션은 upper left 또는 뭐 upper right 또는 레어 레프트, low left, low right 등을 쓸수 있겠죠. 하면 이렇게 레전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할 새로운 거는 x.scatter에서 vmin과 vmax를 지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컬러에서 min 값이 마이너스이고 max 값이 1이어서 동일하게 지정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0.5 플러스 0.5로 지정하게 되면 0.5를 넘는 값은 요 z라는 컬러 맵의 가장 최상위 외곽 색상으로 유니폼하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이하인 거는 A1에 해당되는 요 최외곽 색상으로 다 유니폼하게 그려지는 게 됩니다. 한번 레전드를 바꾸는 걸 한번 해볼까요? 한세개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또 Shift E를 해보면. 네,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걸알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3D 그래프인데요. 이 3D 그래프는 MATLAB에 익숙하신 분은 쉽게 아시겠지만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고 이렇게 돌려보면 로테이션이 자유자재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앞전 우리 스케치 그래프랑 동일하고 단지 이 하나 문장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figure.add subplot projection 3D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 상황이죠. 이렇게 실행을 하면 방금 봤던 이런 3D 플롯 기반의 스케터링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데 Matplotlib라는 모듈이 굉장히 파워풀하죠. 몇 가지 그 커맨드만 사용하면 어떤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잘 정리되고 산뜻하게 그려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스케치 그래프는 여기까지 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